사례는 바뀌나? 사례가 바뀌어요? 간헌상제가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간헌상제 그대로 있죠? 어, 뭐 결혼하고 뭐하고 뭐 간혼상제가 그대로 안 바뀐단 말이야. 이거는 유교의 네 가지 사례. 그거 유교의 사덕 뭐요? 인이 예지죠? 그럼 이게 바뀌나? 안 바뀌어. 사덕. 자연의 사덕. 자연의 사덕은 원리형정이죠? 응? 원리형정. 원리형정이 바뀌나? 춘하, 추동이야. 원리형, 자연의 사덕. 아, 우리가 가을이 있음으로써 쌀의 열매를 맺어서 먹고 사는 거야. 아, 봄, 여름, 가을을 빼버리면 우리가 좀 살기 어려워져. 그 계절의 덕을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근데 요새 이 절대 섭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갑자기 아열대가 돼버려서 우리가 자연의 사덕이 사라져가고 있어. 맞아 맞아요. 이런 시기에 내가 한반도에 착륙한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저 동토의 지방인 하바르보스크 위쪽에 있는 연해주 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 우리나라처럼 기온이 돼버리고 저 남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버리고 잘한다. 무슨 이해가죠? 이렇게 절대적 섭리를 여러분들이 어기고 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지구의 중간부의 온도와 북방부 온도와 남극의 온도가 다 이게 몇억 년간 그대로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서양의 과학이 이상한 기후를 만들어내죠. 이거는 얼마든지 과학부 장관이 예방할 수가 있었어. 대통령도 예방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전 세계 정권이 오직 경제 지표에만 미친 거야. 그게 뭐가 와? 코로나가 오는 거야. 너 그 경제 좋아하지 마라. 지구 환경이 우선이야. 우리도 숨 좀 쉬자. 우리도 지구 살려야 되겠어. 너 그 공장 좀 그만 만들어. 너 그 소비 좀 줄여. 쓰레기 좀 그만 만들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코로나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허경영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여기 와 있다. 우리의 이 자연의 사덕이나 육의 사덕이나 우리나라의 사덕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덕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사덕. 인간의 사덕. 요거는 원형 이정은 자연의 사덕. 그죠? 인간의 사덕이 뭐예요? 어? 모르겠어요? 애가 있죠? 애가 있죠? 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는 사람의 사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사덕, 교, 여기 교가 되면 신효 애교 하면은 신효 애 교, 교육할 때 교자, 이거는 사람의 사덕이야. 사람의 사덕. 그 사람은 네 가지를 본다. 신효 애 교,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사덕은 뭐예요? 신효 애 충, 나라가 들어가. 충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충성. 이 충성이 들어갈 때만 그 사람이 신
믿음과 효도와 사랑과 충절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람이 된 거야. 정몽주가 신요 애교만 했으면, 충절이 없으면 정몽주인가? 충성심, 충성심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덕과 사람의 사덕은 달라. 인간은, 사람은 믿음 있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마누라한테 사랑, 부부 사랑과 자식에 대한 교육만 잘하면 그건 사람이라고 그래. 네 가지를 본다. 신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효, 부부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교육. 이건 인간, 사람이 네 가지를 보는 거에 사덕이야. 그런데 인간은 나라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덕에는 충이 들어간단 말이야. 교 대신에. 무슨 이해가죠? 충. 그래서 우리가 정몽주가 누구예요? 그 이방원이가 하여가 차여가여 피어가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데로 다니 만수산, 만수산 갈등이,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만수산 갈등 혼잡 역하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지면 어떠냐? 아베야차, 아베.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응? 야차, 응? 아. 야차.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아베야차. 위백생. 위백생. 100년 동안 역하여. 100년을 같이 함께 살면 어떻겠느냐. 아베야차 위백생 역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충이 있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차신사르사로 일백번 갱세로 백골위진도 혼백면 향주일편단심 영유계리하여. 향주일편단심, 임금을, 한 임금을 향한 내 마음이 향주, 한 임금을 향한 일편 단심, 그죠? 한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허경영이면 허경영, 이것이 절대 섭리에 들어가는 거야. 일편단심 영유계리하여. 허경영 할 때 영자죠? 영유계리하여. 한 임금을 향한 내 마음이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왜 이 말을 오늘 하냐 하면은 절대적 윤리, 이 절대적 윤리가, 야 이거 뭐 잘 지워지지 않네. 절대적 윤리가 상대적 윤리로 다 바뀌어버렸어. 뭐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면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가 나 바람 피우면 개새끼라고 부르고, 이거 되겠어요? 아니 아버지를 옆집 아버지하고 비교해보는 거야. 저 집은 돈도 잘 벌고 아버지가 잘해주고 아들 미국 유학도 보내주네. 그러니까 저거 아버지 보고 욕하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절대적 윤리는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고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가 있어도 아버지를 찾아가야 돼. 아버지, 내가 좀 공부 열심히 해서 효도를 했더라면 아버지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버지가 사기도 안 치고 잘 사실 텐데, 괜히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일에 연루되게, 다 내 책임입니다. 아버지 감옥에 가서 사기범으로 들어가 있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버지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붙어서 판사 검사라도 했다면 아버지가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사기치느라고 아버지 고생했어요. 이게 아들의 마음이라 이래. 맞아 안 맞아요? 아버지를 다른 아버지와 비교하면 상대적 윤리야. 맞아 맞아요. 부모에 대해서는요 절대 아버지를 다른 아버지와 비교하면 안 돼. 아버지가 주정뱅이다? 주정뱅이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맞아 맞아요.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